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김홍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홍도는 뭐 다 아시는 작가일 텐데. 너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네. 여기서 선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런 작품 있는 걸로. 왜? 우리는 그냥 그 얼굴. 네. 자화상만 아니지. 자화상. 자화상만 유명하죠. 남을 캐는 여자가 있는지 그런 거는 어디, 네. 왜 그렇게 그런 거는 그것이 이제 그 풍속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윤도서가. 그 당시에는 그 산수화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산수화에 이제 인물을 좀 크게 넣기 시작하면서 풍속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김홍도가 그걸 계승해가지고 이제 산수를 없애버리고 본격적인 풍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홍도에 앞서서 그 발판을 깔아준 사람이 윤두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두서가 중요한 작가죠. 미술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작가인데 우리는 뭐 초상화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 풍속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미술사적으로 보면은 엄청 힘들었어요. 요새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이 김홍도의 작품을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풍속을 중심으로 가면서 산수가 완전히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 풍속을 다루면서 김홍도는 그 서민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자, 서민들에 대한 편견이 이제 몰개성적이고 억압되었다는 이런 편견을, 양반은 또 개성적이고 자유롭다는 편견을 반전시켜가지고 서민을 그리면서 개성적이고 자유롭게 그린다. 요게 이제 해악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김홍도의 벼타작을 보시면은 지금 농민들이 각각 자기 맡은 바 일들을 하시면서 일을 하고 있고, 이 마름, 그 당시에 관리자죠. 마름이라는 관리자가 감시를 하고 있는 건데, 누가 더 자유롭습니까? 이 더운 날 이 옷을 다 껴입고 모자까지 쓰고 나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저렇게 있으면 목 디스크 걸려요. 갔다 오니까 그냥 뭐 담배나 펴대고 술이나 먹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사람이 일을 해야 재밌는 것이지 저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재밌겠냐고요. 네? 아니, 더우면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반쯤 벗을 수도 있고 완전히 벗을 수도 있고 뭐 안 더우면 입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흥이 났어요. 뭐 입 보세요. 흥얼거리면서. 역시 그 일을 해야 재미가 있는 거라고요. 뭔가 어딘가에 내가 몰입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몰입한다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의 의미인데. 근데 뭐 그걸 감시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해야 재밌는 것이지 심판이 무슨 재밌겠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양반은 우월한 존재, 농민은 열등한 존재라는 이런 편견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해악적으로. 응? 그런 우열관계를 지금 여기서는 무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우열관계를. 자, 김홍도의 그 점심이라는 작품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점심이라는 것을 원래 하루에 두 끼 먹었잖아요. 아침, 저녁 먹고. 원래 점자가 점점자예요. 점. 마음에, 마음심자예요. 마음에 점을 찍듯이 간단하게 먹는 건데, 근데 아침에 저렇게 열심히 이러고 먹는 그 점심은 얼마나 맛있겠어요. 시장이 반찬이잖아요. 양반들이 머리만 굴리다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맛이 있겠냐고요. 뷔페 가서 그냥 보는 가서 먹는 그런 그때 고통 아시죠? 배부를 때 한 숟갈 더 먹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네? 이 상태라는 거는 완전히 그냥 몸에서 그 영양분을 요청하는 그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때는 아무 하나 들어가도요, 그냥 다 보약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의 그 포즈를 한번 보시면은요, 뭐 동작도 다 다르게 자유롭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게 그려져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점을 잡은 거예요.
눈으로 보면 절대 이 시점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 밀레의 작품 한번 보시자고요. 자, 밀레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수십 점의 스케치를 했어요. 이게 어디 상 받은 작품인데, 밀레가. 이걸 그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작 하나하나를 다 스케치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걸 그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제가 똑같잖아요. 추수 후에 이 휴식을 취하면서 뭐 먹는 건데, 아무튼 요 부도가 이제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됐나 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원시점, 일시점을 통해서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뒷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 뒤통수만 보이는 것이고 저 사람은 또 멀어서 잘 안 보이고 이게 잘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한 사람 한 사람 포착하기가. 여기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있잖아요. 다 살잖아요. 그죠? 왜 이런 구도를 쓰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동작을 다르게 하고 이 그리는 사람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감정이입이 돼서 그 느낌을 지금 잡아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당권이 누구예요? 지금 점심을 돌아가면서 싸우기로 돼 있죠? 오늘의 당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전맹이. 전맹이, 아, 이 사람이 물론 싸웠지만은. 네, 그 남편이 당번 작가 아니겠어요, 당번 남편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싸웠지만, 이 사람이 남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남편이 여기서 부채질하고 있지 않겠잖아요. 여기서 가까이서. 가족, 한 가족이 같이 먹지. 네? 그러면 이 가족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아들이 세 명이잖아요. 갓난아이, 그 다음,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 좀 닮잖아요, 얼굴이. 네? 얼굴 똑같잖아요.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라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뒤에 딱 앉는 거예요. 왜? 여차하면 자기도 이 잔만 나오면 한잔 하겠다는 거죠. 이런 점심 장면을 가장 부러워하며 목격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 있죠. 고양이. 망망이 개. 개죠. 개. 고양이가. 개는 배고팠기 때문에 네? 동네 그 쓰레기통 뒤져봤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는 거죠. 얼마나 부럽겠어요. 네. 양반들이 어떻게 이 맛을 알겠어요. 이러고 그 먹는 그 점심의 맛을 어떻게 알겠냐. 김홍도는 이런 어떤 그 서민들의 그런 장점, 긍정적인 면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밀레의 그림에서는요, 농민들을 그리지만 그렇게 밝지 않아요. 농민들의 그 어떤 그 표정들을 보면은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적응하고. 밀레 만종 뭐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얼리즘적인 요소, 이걸 리얼리즘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어떤 사회상을 담아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직접적인 반영이지만 여기에는 정서가 들어가 있다는데, 해악의 정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김홍도의 유명한 그 서당인데요. 이 서당, 지금의 학교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사건이 있고 사건과 관련된 여러 관점이 있죠. 훈장은 이제 혼내는 사람이 아니고 학생은 혼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혼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또 관점이 또 다르죠. 왼쪽에 앉은 학생들과 오른쪽에 앉은 학생들. 자, 요 혼나는 학생은 어디에 앉아 있다 나왔을까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 어떻게?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왼쪽에 있는 학생들의 노력을 보면 알 수 있죠. 앞에 있는 학생은 책을 살짝 밀어줘서 컨닝을 지금 시켜주는 거잖아요. 책을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암기 테스트라고요. 그 천자문 같은 거 외워왔냐 해가지고 암기 여기 하는 건데 안 해가지고 혼나고 있는 건데 네? 살짝 책을 밀어줘서 컨닝을 시켜주는 것도 이 가운데 앉은 학생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넘기. 네, 이 얼굴을 보세요. 아직 못 찾았어요. 어딘지 못 찾아가지고 찾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얘가 제일 문제라고, 얘가. 공부를 제일 못하는 지진하라고, 얘는. 얼굴이 반지르게 생겼지만, 아무튼, 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잖아요, 표정이. 뒤에는, 얘는 좀 영민하잖아요, 나이는 어려도. 귓속말을 지금 뭔가 자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귓속말을. 힌트를 자꾸 주려고. 그러니까 어제 같이 그냥 하루 종일 놀았던 애들이라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봤고 이제 혼나는 건데 여기 앉았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앉았다가 이제 오른쪽 앉은 애들은 조금 그래도 좀 지체 높은 집 자제들 같아요 얘는 벌써 결혼했네 얘 나이 순으로 앉은 거죠 그죠? 얘가 제일 어리죠 얘는 웃음이 아주 특이해요 웃음이 끄르르르 없잖아요. 옷 주름에 그게 나타나잖아요. 옷 주름에 깔깔깔깔 웃는 그 주름에 웃음이 나타나잖아요. 얘들은 허허허 웃는데 얘는 깔깔깔깔 웃으니까 이 옷 주름에 그게 나타나잖아요. 얘들도 웃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입장과 개성들이 다 드러나서 저는 이런 지점들을 해악의 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해악적이다. 이 전체를 관조하게 만들어주거든, 우리가. 우리를 하여금. 이게 이제 오늘날의 학교예요. 오늘날의 학교는, 저도 이제 작년인가 뭐 고등학교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이러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선생은 열심히 혼자서 강의하고, 학생들은 다 자고 있어요. 이제 그 차이가 있다면은 엎드려서 자나? 앉아서 자느냐? 누워서 자느냐? 누워서 자네도 하나 있어요. 그 차이지. 아무튼 듣는 애들은 없어요. 그냥 다. 근데 왜냐면 이제 오후에 끝나고 딱 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자는 건데 학원에서 다 선행학습을 해서. 네, 선행학습을 다 하니까. 너무 시시하고 학교에서 하는 거는 재미가 없고. 선생님도 뭘 이렇게 열심히 또 하고 있는지 또 월급 받아야 하니까 또 하겠죠 대학에서는 안 그러나요? 대학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 해결화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네? 네, 이럴 때는 지루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런 걸 볼 때는 우리는 지루함을 느껴요 근데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르게 이 긴장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해악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김홍도의 그 시련들을 보면 22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시련하는 두 사람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원형으로 실제로 보면 이 구도가 나올 수가 없죠. 약간 위에서 받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금 살리기 위해서 약간 위에서 포착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신발의 주인을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가 가죽신이고 가죽신과 집신이죠. 가죽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집신의 주인은 글배지기 하는 사람이겠죠? 얼굴 보세요. 누가 힘이 세겠는지. 신분이 딱 나오잖아요. 신분이. 강대표 탁 튀어나온 사람이 이 농민이잖아요. 이 사람은 좀 양반댁 자제 같고. 뭐 시름판에서 뭐 신분이 뭔 상관이 있겠어요. 힘세 사람이 장땡이지. 확 들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요 신발이 주인이겠죠.
이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달라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 심장이 약해서 부채로 얼굴을 가린 사람, 심장이 약한 거죠. 또 다음 선수들, 대기 중에 있는 선수들. 그 와중에 또 여파를 보는 시선을 바깥으로 빼주는 거죠. 다 중앙으로 다 모이니까 바깥으로 이제 빼주는 거죠. 또 뭐 이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니까 뒤에 몸을 제킨 사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는 뭐 이런 획일화, 모두가 다 같이 하나로 만들려. 유니폼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건데, 이런 통일은 진짜 위험한 통일인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통일은 획일화적인 통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멸종을 의미해요. 이렇게 되는. 다양의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다양의 통일. 이건 다양의 통일이거든요. 자, 김홍도의 그림 중에서, 그런 그, 개하고 갈대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선물용으로 그려주는 그림이에요. 갈대는 합격자한테 임금이 내리는 그 음식이고, 이 개의 그 등딱지는 갑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1등으로 합격하라. 갑을 병정할 때 그 갑.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선물용을 주는 건데, 여기 한자를 보면은, 해, 용왕, 초, 야, 횡행. 바다, 용왕, 앞에서 횡행, 옆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음? 이게 이제 두목의 시에서 가져온 거예요. 푸른 바다 못 봤어도 진작 이름 알았나니, 뼈 있으되 도리어 산 위로 생겨난 거예요. 이 개의 특징을 좀 설명하는 거죠. 산 위에 뼈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건 다 뼈가 안에 있는데. 생각 없이 번개 우레 겁먹는다 하지 마소. 번개는 그냥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바다의 용왕 앞에서도 옆으로 걷는다고. 개는 자기의 천성대로 사는 거예요. 개가 용왕 앞에 가가지고 반드시 걷겠어요? 아이고 용왕님에서 그 긴장해가지고 반드시 걷겠냐고요. 누구 앞에서 개는 옆으로 가는다. 이게 개성이래요. 이 개성. 자기 제빛깔이고 인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개성이 있고 제빛깔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남의 눈치 보고 윗사람한테 아부하고 하면서 그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과거에 합격해도 임금 앞에서 아부하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소신껏 그렇게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 글씨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런 가치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획일화되는 거, 이것이 희극적이다라는 얘기예요. 희극적이다. 해악적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생긴 원래 꼴대로 그걸 권장해주는 그런 사회가 될 때 해악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대동사회지 뭐 그냥 뭐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하나 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가 그 평등 사회를 얘기하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평등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등이 가능한 것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살아날 때, 그 사람의 고유한 빛깔이 드러날 때 평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회는 우열이 없어지니까. 선생님, 그 위에 시는 두목은 중국 사람입니다. 네, 중국 시입니다. 네. 두목. 네. 두목 아니고 두목. 네, 두목의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윤복으로 넘어갑니다. 신윤복은, 이번은 양반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렸죠. 양반.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서민은 채통이 없고 천박하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고, 양반은 체면이 있고 체면으로 먹고 사는 게 양반이죠. 이 고상한 그 양반은 일을 하고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일하면 안 되는 것이고 뛰어도 안 돼요. 아까 발에 발도 시켜서 뛰게 해야 되지 뛰면 안 되고
함부로 옷을 벗어도 안 되고. 이 체면 사회인데, 근데 신윤복이 그리고자 하는 것은 양반을 그리면서 채통이 없고 천박하게 그린다는 거죠. 네? 양반. 이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보다도, 사회적인 체면보다도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따르는 그런 인간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이 그리면 월화정인이라는 신윤복의 작품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양반댁 자제 한 명이 야밤에 기녀를 만나고 있죠.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긴장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밤에 만나는 거예요. 아니, 떳떳하면 낮에 만나지, 뭘 이렇게. 밤에 종도 안 내리고 자기가 호롱포들도 와서 만나겠냐고요. 떳떳하면. 이 야밤에. 이게 삼경이에요, 삼경. 여기 보면은. 삼경. 삼경이면 몇 시입니까? 11시에서 1시 사이죠? 그러면 그때는 통행금지가 10시였거든요. 그러니까 통행금지 걸리면은 이거는 그 권장을 맡던 시절이라고, 권장. 폐가 망신이고, 예? 권장 맞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만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다. 부적절한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요 여자가 그렇게 보면 이제 기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여자가 지금 마음이 지금 이 다리를 보면 한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 있고 한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한쪽 다리는 남자에 가 있고 한쪽 다리는 이래서는 안 되고 지금 이럴까 저럴까를 갈등하고 있는 그 마음이 다리를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고, 남자는 뭐 편지를 써왔는지 뭔가 가슴 속에 그걸 꺼내놓은 자기 마음을 전하려 하는 것 같은데. 아, 참, 아,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 지금 돌담이 아슬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담이라는 것은 경계죠, 경계. 지금 이 순간에서는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신분의 어떤 경계. 그 당시에는 이 신분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가족사죠, 가족사. 가족에서 어떤 가문의 어떤 확장,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략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겠어요? 지금 좀 자유연애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운이 좋으면 뭐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방집을 많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기녀들은 뭐 술도 잘 먹고, 뭐, 그 당시 기녀들은요, 이거, 문학적인 재능도 있고, 잘 놀고 그러니까 재밌잖아, 일단. 그러다가 뭐, 사랑이라는 게 뭐, 신분이 어디 있고, 국경이 어디 있어요. 눈이 맞으면 이렇게 헤어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는 이 사회적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리얼리즘이라고 보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그냥 이, 단순하게 이 사람을 그리는 것이나 그 신분 사회의 갈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예? 조선사회. 예? 자, 이런 주제는 그 로코코 시대의 서양 그림과 아주 비슷해요. 18세기 그 후반에 그 서양의 로코코는 그 귀족 중심 사회예요. 왕권이 약화되면서 귀족들이 그 자기들의 권세를 누렸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 귀족들이 이제 부유한 그 부를 가지고 좀 흥청망청 약간의 그 타락된 사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남녀관계의 그런 부적절한 문제들이 많이 그 사회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귀족들이 그걸 즐기는 뭐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그냥 사회를 반영한 그 귀족들의 그런 풍류를 그림이 이제 프라고나르나 와토 같은 작가들이거든요. 로코코 작가들.
그 신윤복의 주제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신윤복도 그 양반사회의 그 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담아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윤복의 그림에서는 긴장이 있다. 그 긴장이라는 건 사회적 금기를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당시 이 그 장교가 지금 한 여인을 만나서 달밤에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 그 당시에는 이 장교들이 이제 주로 그 기방을 관리를 했어요. 국가에서 이제 운영을 하니까 저는 장교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기둥 서방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생 중에서 가끔 이제 그 시집을 가는 기생이 있어요.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사랑하는 기생이 시집가 버리면은 더 이상 못 보니까 수습을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한번 목숨을 건 만남을 한번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오른쪽에 있는 저 기생은 아마 그 주선자 같아요. 그 막 이 만남은 주선자. 지금 걸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망을 보면서 지금 상황을 살펴주는 거죠. 근데 오늘따라 닭이 왜 이렇게 또 밝고. 이 달빛이 그냥 이 앞, 뭐, 집 앞까지 환하게 다 비추어 때는 이 다 밝은 이 보름달이다 보니까 더 긴장돼, 살 떨리는 순간이라고, 이 순간이. 우리는 이럴 때 누구를 응원합니까? 저 사랑이 잘 되기를 응원하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럼 사회가 나눠 놓은 인위적인 그 신분의 어떤 그 상하, 우열, 이런 것보다도 어떤 순수한 인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은 더 동경을 하고 그걸 응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하여금 본성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은 이런 주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주인공들을 응원하잖아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회. 이런 지금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신윤복은. 단순하게 이 사회를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면서 이 사회의 신분사회의 부조리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여인들은 참 불행한 거죠. 한번 뭐 결혼하면 평생 그 남편을 섬겨야 되고, 남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약혼하고 나서 결혼식 하기 전에 죽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해야 되는 것이 요즘의 풍속이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청산과부가 되나요? 평생을 그냥 저렇게 높은 담이 있는 담장이 높은 집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이게 제약이 없었어요. 근데 그 재가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군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뭐 군대 가는 거 이런 문제들이 그 문제가 돼요. 자식들이. 그래서 이제 그 윤리적으로나 이 많은 그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청산 과부가 되면 집 안에서 평생을 지내야 되는데 이 젊은 여자가 그게 쉽겠냐고요. 그 장면을 그린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높은 담벼락에 있는 요 양반댁 그 이 여인이 이 마당에서 개들의 사랑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건데, 이 마당 이 담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인간의 문화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연에는 담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담이 높다는 것은 이거는 경계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이 부자식들은 담이 높아요. 가난한 집은 담이 높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지가락도 없으니까. 근데 이 높은 담에 이 개구멍이 있죠. 이 개구멍. 아무리 담이 높아도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이웃집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얘기예요?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얘기죠. 청산 바보. 응? 이 봄에 흐드러지게 핀 이 매화. 이 담을 넘어오잖아요. 이 식물도, 뻣뻣한 식물도 담을 넘어서 봄의 정치를 전하는데, 새들은 마당에서 사랑을 지적이고, 응? 인간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조? 이 소나무가 정조를 상징하죠. 지조. 응? 근데 다 부러졌죠? 잎사귀 하나 남고. 이건 뭔 의미예요? 정조는 개뿔. 내가 죽겠는. 너무 부러운 눈으로 지금 바라보는 개만도 못한 자기 인생을. 뭐 하녀가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고 응? 허벅지를 꼬집지만 이 하녀도 다리가 풀렸어요. 근데 자연적인 인간의 그 본능을 억압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위한 사회제도지,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그 사회제도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오징어 게임의 테마가 될 수 있다. 오른쪽에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게 단오날.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억압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 명절을 정해서 여성들의 그런 억압된 욕망을 풀 수 있는 기회를 합법적으로 이제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단오날 같은 때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깊은 산소에 가서 청포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타고 이런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산이 깊으면 어때요? 산이 깊으면 절이 있고, 절이 있으면서 스님이 있고, 또 젊은 스님들이 이 장면을 놓칠 수가 없죠. 여기 보면 또 이 젊은 이 스님 두 명이 또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근데 이 그림의 주제는 요 두 스님, 좀 여성의 다리처럼 생긴 요 사이에서 두 명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 이 두 스님의 마음에 맞춰져 있는 거죠. 욕망. 응? 그 지금 신현복의 공통적인 예술적 전략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강자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회적 강자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을 드러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거예요.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전략과 아주 비슷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들이 무슨 연유 때문에 스님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불타의 뜻을 따라서 머리를 깎고 자기의 본능을 억압한다는 게 쉽겠냐고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그런 데 초점을 둔 작품이고, 왼쪽 작품은, 이것도 많은 상상력을 우리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는 아주 에로틱한 작품인데, 야하지 않나요? 야합니까? 아니야. 아니, 너무 야해요. 어떻게 이렇게 야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뭐, 서양의 그 에로티시즘 보세요.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남녀를 하나도 안 그리면서도 너무 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게 참 그, 어떤 은밀한 그 맛이 있는 건데, 자, 이제 사람이 한 명이 나왔네요. 이 술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주방에서 이러는 여성이죠. 근데 이 여성이 지금 가다가 멈춰 서 있죠. 다리를 보면 알 수 있죠.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 다리가 똑같이 있다는 것은 멈칫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발. 신발 때문에? 왜 신발이 왜? 남자 신발 여자 신발. 아니 당연하게 당연히 이제 그 손님이 들어갔으니까 술잔을 갖다 주러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신발이 남자 신발하고 여자 신발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 신발 여자 신발 둘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라. 부부가 아니 부부가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기 신발 가지고. 아니 그 특이한 상상력이시네요. 여자 신발이 아마 기생이 닦여져 있는 거가 수상해요. 아니 그럼 문을 닫고 닫고 있는 거지 문을 열어놔요. 남녀가 둘이 들어갔는데. 아니 부부라면은 그렇게 닦지 않죠. 당연히 부부는 아니겠죠. 네네. 당연히 부부는 아닌데. 남자 신발이 급하게 벗어서. 부부가 누가 들어 술집에 누가 부부가 술집에 다니겠어요. 술집에. 아 이게 지금 술집에 같이 들어가 거잖아요. 아. 네? 아니 이거 종이 주막. 응? 종이. 주막입니다. 근데 이 멈춰 서 있다는 것은 안에서 소리 그렇죠. 소리. 소리가 나서 나는데 진도가 너무 빠른 거죠. 지금 사람이 들어간 거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술을 술병을 이제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 소리가 예상치가 않으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소리를 중화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폭포. 이 물이죠. 계곡에 흐르는 이 폭포 물. 이거는 여성을 상징하고 이 앞에 있는 소나무 이건 남성적인 걸 상징하는 거죠. 왜 그러냐 자꾸 묻지 마세요. 대단하시네요. 여기 보면은 사시장춘이라고 써 있어요. 사시장춘 이게 타이틀이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항상 봄이란 얘기잖아요. 네. 사랑에 무슨 나이가 있냐 뭐 그런 건데. 이 안에서 그러니까 불타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죠. 계절도 봄이고. 근데 이 남자가 승객이 급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신발을 틀어줄게. 가지런히 이렇게 벗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급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발이 틀어져 있고 신발이 큼지막 해가지고 아무튼 몸매를 연상시키죠. 아무튼 육중한 남성적인 체구를 연상시키고 하는 거. 아이고, 네. 아무튼 남녀를 하나도 그리지 않고 이런 의류로 하여금 이런 상상력을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상상하게 만들어 내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본 부인이 잠깐 외출을 했어요. 그 사이에 몸종한테 이제 주택을 그리는 건데 몸종은 뭐 싫어 안 돼요 하면서도 마음은 좀 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신윤복 작품에서의 양반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체면과 사회적인 체면과 인간의 원초적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 그 갈등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갈등. 그걸 통해서 억압된 그 당시에 어떤 신분사회, 공관사회의 어떤 그런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신윤복의 작품을 리얼리즘, 사회를 그리고 있으니까,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리얼리즘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덕신으로 넘어갑니다. 김덕신은 이 그림 많이 보셨죠? 타적도라고도 하고 또 야묘도추라는 제목도 있는데 고양이가 대낮에 농가에서 병아리를 하나 물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순간을 그린 건데 자 이런 장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자, 도표에 따라서 또 의미를 한번 또 끌어내 보면 자 우리는
본능과 이성이 있다고 그러죠. 인간은 본능과 이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립을 이루면서 무엇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성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성적일 때 우리는 인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그 서양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면은 이성 중심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그 뇌로 말하면은 그 뇌관, 가운데, 제일 그 가운데 있는 뇌가 뇌관이고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뇌가 변연계라고 해요. 변연계. 이제 감정을 다루고 뇌관은 생명작용을 다뤄요. 우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생명작용들이 있죠. 호흡을 하고, 신진대사작용을 하고,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것들, 이게 이제 그 뇌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감정을 다루는 것이 이제 변연계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성을 관장하는 뇌가 대뇌죠, 대뇌. 그게 제일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과연 그걸 우열 관계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본능을 관장하는 이 뇌관이 작동을 안 하면은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생존을 하고 나서 이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른 것은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를 해가지고 우연의 관계로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인위적인, 자연과 다른 인위적인 거거든요. 그럼 차이로 그냥 남겨놓으면 되는데, 이성과 본능이라는 게 다른 거지, 이걸 어떤 게 우위에 있고 어떻게 열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역할이 다르잖아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존재하는 거라고요. 다 다른 것이지 우열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이 이분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이 우열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이 식민 지배가 됐고 이 모든 가치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악을 드러낼 때는 그런 것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득신의 작품도 인간의 그런 본능을 드러낸 예술의 소재로 삼는 거예요. 본능을. 그 본능은 언제 드러나느냐? 본능은 지식에 의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보다 이전에 그런 원초적인 행동이거든요. 그거는 본능이라는 것은. 자, 지금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도망을 갔어요. 도둑 고양이가. 그러니까 어미 닭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을 구하러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요, 본능인 거예요. 지금 이 어미 닭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저 고양이하고 싸우면 이길까? 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 응? 자기 자식이 위기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본능적인 움직임이 눈이 빨개져가지고 쫓아가는 거라고요. 이 닭이. 이 병아리들은 입장이 좀 달라요. 병아리들만 하더라도 나도 살아야겠다고 다 도망가잖아요. 응? 이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것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그런 원초적인 본능이 있어요. 분리되기 어려운 그런 혈육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혈육보다 더 진한 것이 지금 남북 분단의 현실이잖아요. 이 본능을 거꾸로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참 부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인장은 뭐 여기 마루에서 일하다가 자기 이 병아리는 재산이죠. 재산을 갖고 도망가니까 본능적으로 또 쫓으려고
내려오다가 또 마루에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이 순간을 잡고, 아직 안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재미없죠. 떨어지는 순간, 이 찰나를 잡으려고, 찰나. 그러니까 이 부인은, 아이고, 허리라도 다치면 어떡하나. 아니, 본능적으로 또 잡듯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평소에 뭐 사이가 좋든 나쁘든. 아무튼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위기 상황에는 본능적으로 아무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 간의 그런 그 관계 아니에요. 부부 간의 사랑이고. 자,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들어가자 이 모두가 원초적인 본능이 그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순간을 잡아야 되는 이 지식 너머에 그 무엇이 김득신의 작품을 보면은 하품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죠. 하품. 이게 누구냐면 포대흠신이라고 중국의 오나라 때 사람인데 포대화상이라고 그러죠. 포대화상. 그 이분이 오나라 때 그 전쟁 중에 동양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동양의 이제 산타크로스 같은 사람인데, 뭐 절에 가면, 금복 같이 생긴 그 사람 있죠. 그게 이제 포대 화상이에요. 근데 그런 성인을 그리면서 하품어는 기지개 켜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죠. 저 기지개나 하품어는요, 본능이에요, 본능.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이 세포들이 아우성을 칠 때, 산소가 필요할 때, 몸이 저절로 하품을 키게 만드는 것이고, 기지개를 켜게 만들어가지고, 몸에 그 산소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 몸도 자연이거든요. 자연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어떤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품과 기지개가 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걸 자꾸 참을 수도 없지만,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막 졸릴 때 그냥 무조건 잡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요. 졸리면 자는 거죠. 그래야 이 몸에 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능적인 이 순간을 잡아낸 적이 있었는가. 과거의 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사건을 그리죠. 뭐 신화에 나오는 사건, 성서에 나오는 사건, 뭔가 역사적인 사건. 그렇지, 우리 일상을 그리지 않아요, 잘. 또 일상 중에서도 이건 아주 그 순간적인 찰나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찰나,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찰나에도 영혼이 있는 것이고. 이 서양에서는 이런 이 순간을 잡아내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인상주의부터 인상주의의 그 드가가 그런 데 관심을 가졌어요. 드가는 인상주의지만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우리가 스포츠 선수냐 왜 밖에 나가냐 해가지고 실내에서 주로 춤추는 무희나 또 이런 다림질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거는 아주 안정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게 아니라 이런 춤추는 무희들이나 다림질하는 사람들의 순간적인 그런 움직임, 하품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저런 걸 보면 입에 손가락을 놓고 싶죠? 저 순간. 이제 저런 장면, 순간을 스냅사진 찍듯이 딱 포착하는 거거든요. 우연적인 그 순간들. 그러니까 그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연의 순간적인 그 풍경을 잡아내고자 했다면은 그가는 사람의 순간적인 동작을 잡아내고자 했다 이렇게 이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이미 조선시대에 나오고 있다. 김득신의 작품이 그렇죠.
김득신의 목동 오수라는 작품과 루소의 잠자는 집시는 그 두가 좀 비슷해요. 자, 한 목동이 여름날 소를 돌고 들에 나갔다가 점심때 잠이 들었어요. 낮잠. 여름날 시원한 그 바람을 맞으면서 바위를 벽에 삼아 낮잠을 잔 그런 장면인데 이 낮잠이 참 몸에 좋습니다. 점심 먹고 우리는 참 수업 시간이니까 낮잠 자야 되는 시간에 수업을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점심 먹고 잠깐 10분, 30분 정도 자는 게 저녁에 몇 시간 자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즐기는 문화가 필요한데 이건 본능이죠, 본능. 밥 먹으면 졸리는 건 피가 위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소는 이제 좀 당황한 거죠. 누가 주인인가? 주인이 자니까 누가 누구를 돌봐야 된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이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당황한 눈빛으로 물끄러미 목동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루소의 그림을 보면은 잠자는 집시에 하루 종일 떠돌다가 악기 하나, 술병 하나 들고 하루 종일 떠돌다가 달빛을 입을 삼아 사막에서 잠이 들었어요. 지나가던 사자가 이걸 발견하고 뭔가 어떤 먹인가 하고 바라보는데 사자가 완전히 긴장을 했죠. 긴장한 걸 어떻게 해요? 꼬리. 예, 꼬리를 보면 빡빡하게 서 있어요. 긴장했다는 거죠. 눈도 그냥 동그랗게 떠가지고 놀래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이거 비슷하고요, 근데 원래 이제, 인간이 사자를 두려워 경계해야 되는 건데, 인간은 너무나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다. 뭐 거의 나무인지 사람인지 자연인지 돌인지 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자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긴장을 하는 거죠. 자, 가장 무서운 이 사자가 오히려 거꾸로 긴장을 하고 있는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이 당시에는 그 원시주의가 유행했어요. 그 당시에 파리에서 너무 그 도시화된 그런 사회에 대해서 반발감 같은 거로 원시 동경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건 고갱 같은 작가가 이제 타이티에 들어가고 이런 짓을 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오늘도 부족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빨리 보겠습니다. 인화. 우리는 인화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민중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계급을 가지고 민화를 나누는 거고 그러면은 뭐 이런 그림은 민화예요? 아니에요? 이 그림 민화입니까? 아닙니까? 민화예요? 공중민화. 공중민화. 아니 민중이 그린 게 민화인데 공중이 있으면 민화가 아닌 거죠. 1월 1월 5봉도니까 이게 이제 왕 의자 뒤에 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민화로 분류를 하지만 그거는 양식적으로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미학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이 민화를 알려면은 민이 뭔가 민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민중인데 민중이 뭐냐는 거죠. 민중이 그걸 계급이 계급적으로 그걸 나누어야 되나요? 범인입니다. 네? 그럼 우리 이사장님 민중 아니면 이사장님이니까 그죠? 전 민중인가 그럼?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럼 사회적인 계급이 없는 사람은 민중인가? 네. 자, 이 지점이 민화를
이제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의하는 민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지 않은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천진한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계급과 상관없이 민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민원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이, 그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일단 전형적인 1월 5봉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민화라고 보기 어렵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런 1월 5봉도를 배정시키면서 해와 달이 왕과 왕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나무 안에 집어넣으면서 부부 간의 화해 관계로 이렇게 그려놓고, 5봉, 다섯 가지 봉오리들을 여러 개를 그려놓고, 변형을 시켰잖아요. 앞마당을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소박한 어떤 꿈을 그 상징하는 이런 꽃들을 그려놨다는 거죠. 이건 변형을, 자기 멋대로 변형을 시킬 거거든요. 이거는 같은 1월, 같은 주제를 갖고 있지만, 이거는 민화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민화를 우리가 양식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 그린 사람의 어떤 그 심성을 가지고 구분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구분하면 지금 뭐 민화 그 계승하는 작가들이 있죠. 민화 배우는 사람들, 그 옛날 그 조선 민화 가지고 그대로 판 베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민화가 아닌 거죠. 거기에는 자유로운 유희 본능이 없기 때문에. 천진한 어린애들은요, 그렇게 보고 베끼지 못해요. 그냥 갖고 놀고 유희를 하려고 그러지, 놀라고 그러지. 자, 까치 호랑이 돈데요. 자, 이 까치 호랑이 돈은 까치와 호랑이를 가지고 그 연초에 선물용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에 유행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때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명나라 때 그 까치 호랑이들을 보면은요, 호랑이와 까치가 각자 놀아요. 뭐, 이 관계가 없어요. 까치는 나무에서 지저귀고 있고, 호랑이는 그냥 자기 새끼들하고 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쁜 소식. 가정에 기쁜 소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고, 호랑이는 가족 간의 우애를 상징합니다. 호랑이가 이 가족을 잘 보살피기 때문에 가족 간의 우애가 있고, 집안에 기쁜 소식이 많은 한 해가 되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새화, 이걸 새화라고 불러요. 연초에 선물용으로 주는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조선시대로 넘어와가지고 19세기에 오면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지점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중국의 이 새화와 조선 민화는 달라요, 이게. 메시지가 다르다니까요. 여기서 보면은 까치와 호랑이의 이야기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호랑이는 화가 나 있고, 까치는 약 올리고 있는 것이고, 둘 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어떤 사건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호랑이가 화가 나 있고요. 까치는 뭔가 약을 올리고 있는 거죠, 조절되면서. 자,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왜 까치의 간이 이렇게 부었냐? 응?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까치는 하늘을 날 수 있잖아. 여차하면 도망간다는 얘기. 여차하면. 응? 근데 호랑이는, 우리는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이건 지상에서만 힘이 센 것이지, 공중에 가서는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거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만 힘이 센 거지, 까치는 공중을 날 수 있잖아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이게 평등한 거고.
근데 인간은 자꾸 우열 관계를 자꾸 나누다 보니까 동물의 왕은 호랑이, 까치는 열등한 존재를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는 거죠. 까치가 하늘을 날아가다 똥을 싸도 할 수 없는 거라고요, 호랑이는. 이걸 비교가 불가능한 거를 인간들은 자꾸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조선 민화에서는 이런 까치, 호랑이 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신분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 거죠. 까치는 서민을 상징하는 것이고 서민은 약자와 억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호랑이는 양반을 상징하고 거의 강자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까치를 오히려 강자와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호랑이를 약자와 억압된 모습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림 지금 그림에서는 이 강크까치가 지금 호랑이의 이 코털을 잡고 건드려도 지금 까치는 지금 호랑이는 꼼짝 못하고 이놈 그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자연계의 법칙이죠. 자연계는 우열이 없어요. 그래서 평등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분이라고 해가지고 양반, 서민, 노비 다 나눠놓고 인위적으로 나눠놓고 대칭간의 이동을 불가하게 하고 사람도 오면 안 되고 능력이 있어도 발휘할 수가 없고 대대손으로 그걸 혈통을 그 노비는 계속 노비해야 되고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죠. 그 얘기를 가지고 뭐 데모해 보세요. 그러면은 가만 안 놔두겠죠. 기득권층이 가만 놔두겠어요?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말하는 건데 이게 해악이라니까요. 이게 해악. 해악은 고차원적인 수사학이라니까요. 풍자랑 달라요. 풍자는 직접적으로 뭐 양반을 뭐 공격하고 그러면 양반들이 가만 안 둘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리니까 이거 양반들도 컬렉션을 하는 것이고 네. 아주 품격 있는 표현 방식이죠. 부조리에 대한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한 품격 있는 하나의 그 예술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요즘은 이런 게 없잖아요. 댓글들 보세요. 얼마나 경박한지 표현들이. 자 이런 어떤 고참적인 수사학을 발휘하는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죠. 서양의 리얼리즘은요, 그냥 직접적인 어떤 그 풍자 정도지 이렇게 해악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해악을 한국적인 미의시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해서. 끝까지 못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대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쯤에 한번 시간이 좀 나면 못 얻었던 걸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